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오늘 4일 만에 왔죠. 저희 꽃밭에. 남의 집 꽃밭만 보고 우리 집 꽃밭 진짜 오랜만에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다가 오늘 진짜 거의 4일 만에 왔는데요. 꽃밭에 꽃들이 진짜 많이 폈어요. 풍성하게. 3일 동안 지금 물을 못 줬더니 여기 비가 생각보다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다 목이 말라 있어요. 막 말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꽃들은 진짜 엄청 풍성히 지금 피고 있답니다. 이건 이렇게 금화는 여전히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피고 있고 비댄스도 엄청 풍성하게 피어 있고요. 이거 보세요. 빨간 버베나. 완전히 잎도 안 보이고 꽃만 보여요. 꽃만. 우와 대박. 어쩜 이렇게 풍성하게 피죠. 얘 유박걸음을 좀 줬거든요. 근데 지금 땅이 다 말랐어요. 물이 고파가지고. 여기 할려나도 보세요. 우와. 여기 할려나. 할려나도 지금, 어머 세상에. 제가 저렇게, 작년에 막 저렇게 핀 걸 못 봤거든요. 우와. 대박입니다. 엄청 컸어요. 엄청. 제가 요거 인동초는 지금 심지를 못해서 땅에 묻어놓고 갔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합류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도 지금 물이 고파요. 요거 보세요. 풍로초. 우와. 풍로초도 아주 꽃을 엄청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 꽃밭 진짜 제가 며칠 만에 왔더니 이렇게 세상에. 여기 뒤에는 지금 제가 수국이랑 요거 무슨 수국이지? 별 수국인가? 그냥 수국인가? 요거 수국이랑 요거 와인컵 지선 이렇게 화분에서 심어놨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물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와, 요거 백두산 털동자도 지금 꽃송이가 많이 커졌네요. 이렇게 꽃송이가 많이 커졌어요. 아우 이뻐. 백두산 털동자도 예쁘죠? 클레마티스. 오, 꽃 안 피는 줄 알았는데 꽃덩어리 생겼어요. 어. 저는 얘 꽃이 궁금하답니다. 꽃이 어떻게 필지. 어머머 세상에. 아, 꽃덩어리가 이렇게 다 생겼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담을 때 요게 혹시 천인국이 아닐까 했는데 요게 아마 외성종 금계국인가 봐요. 보신 분이 이거 저기 천인국이 아니라고 금계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대나무 끈끈이 뿌리 여기 있었나 봐요. 아닌데. 아 이거 옮겨다 제가 심었나 보네요. 이렇게 났어요. 옮겨다 심은 건가? 제가 심었으니까 있겠죠? 어머 여기서 살았네요. 무슨 꽃이 이렇게 빨갛게 피고 있나? 대나무 끈끈이 풀인 듯합니다. 여전히 풍성하게 피어지는 홍동자. 아유 진짜 예뻐요. 어머 숲근 안개 패랭이 이렇게 이제 겹이죠 겹. 아유 예쁘다. 이렇게 얘도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플록스. 이야. 노란 페링이. 그때 갈 때 3개밖에 안 폈는데, 그래도 꽤 여러 개 폈어요. 노란 페링이 피기 시작하고요. 어머, 델피늄 아직. 아유, 델피늄도 이제 이번 주 중에는 터지겠네요.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유, 흰색. 겹 데모로 하나 폈어요, 하나.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또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클 수 있답니다. 하얀색 이제 피기 시작해요. 아, 이 색깔이었어. 아, 요것도 겹 대모루예요. 요 색깔 두 가지 갖고 왔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잘라줬더니 이렇게 이제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홋이에요. 홋도 예쁘죠, 대모루? 조만간 부처꽃도 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자색인데 꽃이 무슨 꽃일지 모르겠고 이거는 엔지르. 아유 이름 헷갈려. 에린지움을 맨날 기억을 못해가지고. 얘도 이제 곧 피겠죠? 얘 진짜 피면 환상적인데. 형광빛으로 피는
내린 지 후. 핑크색 꼬리풀도 점점 화려해지고 있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루오줌도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풀반, 저는 여기 풀을 많이 못 뽑아주고 있어요. 진짜. 제 손이 미처 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린초도 곧 터질 것 같아요. 아유, 여전히 풍성하게 피어지는 애기지 손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오이 이렇게 밑에 달린 아이들 그랬더니 이런 건 다 따주래요. 또 그 강릉 사천에 사는 구독자님도 이걸 따주라고 하더라고요. 따주로 한 달래망이 7마디 정도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 더 올라가야 되겠네. 이런 거 따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깝기는 해도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다 따주고 또 이렇게 곁가지가 나오는 건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줘야 원줄기만 이렇게 키우면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깝지만 이런 아이들 잘라주고 따주고 있습니다. 요 곁가지 이렇게 잘라주고 이것도 잘라주고 오이도 따주고 아까워. 아유 오이꽃 아깝다. 이렇게 따주라 하시더라고요. 아깝지만 다 따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따주고 또 출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이도 잘 달리고 실하게 달리고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깝지만 다 자르고 가야 되겠어요. 보세요. 아주 시원하게 밑에를 아주 시원하게 다 잘랐어요. 얘네들 여기 통풍도 잘 되고 이제 잘라줬으니까 이제 7마디부터 따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한 마디만 여기 한 마디를 더 잘라줘야 되겠네요. 여기 곁가지로 아주 그냥 이렇게 오이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이가 이제 잘 열릴 것 같아요. 아직 겉들이 하나를 자르다 말았네요. 아침에 바빠가지고 잘라주다 말고 갔는데 저녁에 와서 잘 살펴보고 더 잘라줄 아이는 더 잘라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유. 오이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줄에다가 유인해놨습니다. 가지들도 아마 이렇게 곁가지를 또 따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면서 이렇게 가지, 가지 꽃이에요. 가지 꽃 이렇게 이렇게 가지 꽃 이렇게 가지도 많이 달리겠어요. 여기 밑에 이런 곁가지들은 다 잘라줘야 돼요. 저녁에 또 와서 할 일이 많네요. 와, 초아와 꽃. 드디어 초아와 꽃을 만났습니다. 와, 이쁘다, 이뻐.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초아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아와 꽃대 절대 잘라주시면 안 돼요. 계속 꽃이 피고지고, 씨앗도 맺혀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초아와 꽃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예쁘다. 요건 지금 제가 바나나랑 마늘 껍데기 이렇게 물 해놓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나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껍데기. 아우 예뻐. 라탐도 이제 꽃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채송아 꽃 폈네요. 채송아 볼까요? 채송아 또 꽃 폈습니다. 핑크색 리본. 요 리본 보이시나요? 채송아 속에 리본이 이렇게 꼭 하나씩밖에 안 펴줘요. 요 아이들이 지난번엔 요 아이가 폈었고 점점 이제 커지면 많이 보여주겠죠. 이거 보세요. 이거 화이트 캔디인데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요 아이도 아마 순을 쳐줬으면 더 풍성히 꽃이 필 수도 있는데 제가 요 잘라주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얘 자체로 알아서 곁가지가 생기기는 해요. 근데 좀 더 풍성하게 보려면 좀 잘라주면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답니다. 청강초롱도 이제 곧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요 아이도 이제 여기 지지대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단단히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머! 벨가못도 벌써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벨가못 되게 늦게 필 것 같았는데
올해 벌써 이렇게 꽃이 맺혔네요. 이게 지금 저쪽 밖에 밭에 있던 그 색깔인지, 지금 제가 빨간 것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저쪽에 있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마 얘는 저쪽에서 피던 아이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올려, 은낭국화 이렇게 짱짱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자르지를 않은 애는 벌써 꽃대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것도 접시꽃이에요. 접시꽃, 얘는 제가 작년에 겹으로 된 아이 이렇게 사가지고 늦게 꽃 다 진 다음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소했었는데 한 겨울을 나고 나더니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풍성해지고 지금 이렇게 키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벌써 얘는 키가 안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벌써 여기 꽃대 물었어요. 얘도. 얘는 겹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 애거든요. 강원도 강릉에 가서 보니까 벌써 접시꽃이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얘도 이제 꽃이 맺혔네요. 요거 요거 리아트리스인데 제가 얘를 디지탈리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요것도 영상 시청해 주신 분이 오공구루마하고 요거랑 금계구 그 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이제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리아트리스. 디지탈리스가 아니라 리아트리스. 디지탈리스는 뭐 새를 사다 심은 거거든요. 근데 언제 꽃이 필까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심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좀 적응을 어느 정도 해야지 얘네들이 또 성장을 하거든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에케네시아 이 아이도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겠죠. 얘는 딥 로즈라는 붉은색 요거 다섯 개 이렇게 있어요. 야, 이 아이들 꽃도 참 궁금하답니다. 예쁜 꽃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 보세요. 얼큰이 다할리아. 색깔이 아직 다 활짝 안 폈는데 잎이, 겉잎이, 얘는 또 색이 이렇게 바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겉에 겉꽃이. 가운데는 아직 다 안 폈거든요. 지금 피고 있는 요게 완전히 활짝 피거든요. 근데 아직 피고 있는 중인데 햇빛에 있어서 그럴까요? 얘 실내에서 컸을 때는 겉잎이 이렇게 연한 색으로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커서 그런가? 여기서는 이렇게 변하고 있네요. 이렇게. 아유, 저기 초아화도 저쪽에 있는데 초아화도 또 저기서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이렇게 이렇게 또 투톤으로 또 비춰주니까 이것도 또 매력 있네요. 이거는 노란 공이가 아니라 이것도 오공 그루마예요. 이것도 제가 노란 공이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항상 머리하고 말하고 따로따로 나와요. 노랑공이도 이렇게 그냥 바닥에서만 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기가 계속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크네요. 아우, 예뻐. 노란색 노란 오공구루마도 굉장히 예쁘답니다. 아, 지금 한낮이라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델피뉴. 델피뉴. 아, 근데 언제 피워주려나? 곧 터질 것 같은데, 여기도 거미줄을 쳤네요. 여기도 이제 저녁에 그 다이층을 좀 뿌려줘야 되겠어요. 다이층 뿌려주면 확실히 효과가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거미줄, 벌레들. 어머, 얘 꽃 엄청 많이 올라오죠? 델피뉴. 요거는 겹이 아니고 호시거든요. 아, 흰색 목마가렛. 저희 목마가렛 있는 거 지금 그 산대일 야생화에 또 목마가렛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여기 꽃밭에 갖다 심어야 되겠어요. 더 건강하게 키우려고. 여기 꽃밭에 있으면 확실히 얘네들이 여름도 힘들지 않고 이렇게 튼실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꽃밭에 갖다가 심어야 되겠어요. 저 이거 달맞이 꽃 폈어요.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게 분홍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쪽에 하나가 있어서 여기다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요 아이가 이렇게 노란 꽃이 폈어요. 어머, 얘 부러졌다. 얘 왜 부러졌지? 아, 왜 부러졌지? 꽃대 올리고 있었는데.
여기 돌을 한번 받쳐줘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노란 거 어제 양평에 가서 보니까 이 노란색 달맞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줄기 얻어올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 어머 저도 이거 노란 거 있어요. 노란 거. 노란 거가 이렇게 이게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분홍색은 되게 많은데 이 아이는 흔치가 않더라고요. 다행이야. 요거로 이제 계속 식구를 늘려 나가야 되겠어요. 아, 얘 되게 궁금해요. 얘는 노루오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줄기가. 이것도 노루오줌이 맞나? 얘 뭐지? 바늘꽃도 보세요. 바늘꽃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 어제 그 거기 양평에 갔는데 이 셀렉트 나무를 토피어리를 키웠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 지금 이것도 구독자님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가지 두 개는 잘라버리고 한 세 개 정도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 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세 개 없애고 요 가운데 요 하나를 짱짱하게 키우면서 토피어리를 키워야 되겠어요. 요 아이들은 이제 잘라서 삽목을 하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요거 미스김 라일락도 얘도 이제 가지가 지금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또 따로따로 토피어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얘네들 진짜 토피어리를 키우고 있는데 전 진짜 환상적이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어머 진짜 얘가 뭘까요? 이렇게 이런 색깔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머 진짜 이런 색깔도 올라오고 요거는 또 분홍색이 올라오고. 아, 얘가 뭘까요? 진짜. 아, 궁금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꽃이 피려고 합니다. 아, 세상에. 그냥 하초는 하초인데 얘가 뭘까요? 진짜. 이름 모르고. 요 분홍색. 여기 있잖아요. 달맞이. 여기 분홍색. 여기는 분홍색이고 노란색. 아, 저도 노란색 달맞이 꽃 있답니다. 아, 요거 진짜 뭘까?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안진뱅이 베기롱이 맞는 것 같아요. 요 아이를 따로따로 조금 자리를 좀 넓게 잡아줘야 되겠어요. 다 꽃이 맺혔어요. 이렇게 여기도 꽃 맺혔죠?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도 와서 봤고 점심에 이렇게 또 이렇게 와서 꽃들과 눈맞춤합니다. 아, 요 아이도 곧 피겠네요. 요 아이는 아마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요 화단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가득 찰 것 같아요. 버베나. 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풍성하게 피는지. 아, 또 못내 아쉬워서 점심때 또 왔는데요. 요거 국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어머 얘네들 다 꽃 어머 꽃이 한번 폈던 애들인데 잘라졌더니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꽃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땅에서 키운 아이들은 진짜 좋습니다. 요거 머지않아 요거 접시꽃도 이제 피겠네요. 꽃봉을 이거 잡힌 거 보니까 접시꽃도 번식도 잘 되고 꽃도 예쁘고 이 아이가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거 접시꽃? 아니 뭐지? 아, 이거 뭐였지? 접시꽃이 아니라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아, 이거 이름 뭐였지?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이거 자막 올려드릴게요. 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점심때 와서 이 아이들 눈맞춤하고 갑니다. 여전히 예쁜 샤스타 데이지. 이야, 진짜. 아, 예뻐. 데이지. 가자니야. 오후 시간도 우리 고님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